무속 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트 TV 수명당의 최윤정입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말 달리자. 말 달리자. 응, 괜찮아. 투자 이런 것도 괜찮고 만약에 주식을 했다 하면은 지금 조금은 하락세를 타고 있겠지만은 하반기 괜찮아.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괜찮아. 내가 위로도 칭찬받을 일이 있고 밑으로도 존경받을 일이 있는데 뭐가 있냐? 좀 입을 가볍게는 너무 놀리지 마라. 입을 무겁게. 그래야지 내가 앉은 자리에서 승진하는 케이스고 그리고 내가 앉은 자리에서 연봉이 올라가는 케이스다 그래. 그 대신 입을 무거워야 돼. 그리고 이동 변동하지 마. 물론 이동 변동은 있어. 근데 되도록이면 내가 인간 때문에 아리까리 할 때가 있거든. 사람 때문에 괜히 싫다 막 이럴 때가 있거든. 상사 위로 이렇게 밑으로. 근데 기다려라 봐라 그래. 그럼 괜찮다 그래. 32, 33세 가서 이동해. 집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. 다리가 하나 잘라지는 형국이야. 다리가 하나가 떨어지는 거 막 달리다가 하반기에 막 달리다가 상반기에는 내가 주춤할 수가 있어. 상반기에 잘 달리다가 하반기에 다리가 삐끗하거든. 그래서 하반기에는 달리다가 주춤할 것 같아. 금전 겁내 달리지 마. 그러니까 상반기 조금씩만 달려. 그래야지 하반기면 다리가 한쪽이 안 꺾여. 그것도 왼쪽 오른쪽 다리야. 그러니까는 오른쪽 다리니까는 건강도 조심하고 사고수도 조심하고 계단도 조심하고. 왜냐면 다리에 기부스를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. 아무튼 뭐든지 조심조심. 응, 하반기 조심. 55세 같은 경우에는 말이 또 달리는데 빈말이 달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태우고 달리거든. 그러니까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. 그래서 벌판을 뛰어다니는 형국이다 그랬어. 그러면 말이 벌판을 뛰어다니면 좋잖아. 그래서 푸른 잔디에 막 뛰는데 음력으로 3, 4월 달에 까시밭이 보이거든. 까시가 보이면 못 가잖아 말이. 그러니까는 음력 3, 4월은 조금 조심해. 그러면 까시밭이 잠깐 있어, 잠깐. 그러고 나서 조금 물이 보이거든? 물이 보이니까는 그렇게 깊은 물은 아니라서 말이 충분히 갈 수 있어. 근데 물이 보이는데 7, 8월생 물가에다가 말이 조금 이렇게 반 가라앉아서 못 가는 형국이야. 그러니까 7, 8월생들 조심. 근데 완전 가라앉지는 않는다. 근데 가다가다 그렇게 고비가 있어. 그거만 잘 헤쳐나가면 괜찮다 그래. 보양식을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. 그 나이대 되시면 이제 좀 그렇잖아. 그러니까 금전은 그래도 차곡차곡 잘 쌓았다 그러셔. 물론 이거는 개개인에 따라서 틀리는데 금전은 그래도 그 나이에 없으면 없는 분들은 물론 또 없겠지만은 그래도 금전의 손실은 덜하다 그래. 그 대신 보약 같은 걸 좀 드셔. 건강에. 금전은 괜찮아. 건강이 조금 문제라서 그렇지.